와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곳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도에서 올라오셨나요? 보니까 진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네 제가 아기 때부터 다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옆에도 또 막 친척 언니들도 와 있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또 우리 팬카페 어게인 분들도 와주시고 네.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또 진도 특산품 또 전복까지 이렇게 사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오늘 여기 장소가 굉장히 좀 협조해서 너무너무 좀 아쉬운데 다음에 조금 더 큰 곳에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 노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도 신대 바닥길이 이렇게 열려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내년에 오기로 꼭 약속해요. 오실 분들! 오실 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셨어.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제 노래도 엄마리랑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반응해주셔야 돼요. 처음까지 왔는데 박수 쳐주실 거죠? 옆에 계시는 분들도 네. 아유 자리가 없어가지고 공간이 작아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I'm sorry.
앵콜이었죠?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요 지금 박규민 앵콜하고 바꿔요 앵콜 앵콜 이렇게 앵콜 처음 나와봤거든 못해 박규민입니다 앵콜 시간이 일러놓고 저녁 식사를 안 했는 거 없어요 힘이 없어 패심이죠 앵콜 앵콜을 해줘야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진도의 날이니까 제가 진도아리랑을 여러분의 상담을 해도 될까요? 절대 해주실 거예요. 안전에 주의해주셔야 돼요. 여기 서 계신 분들. 네. 그럼 박수 어떻게 쳐주실 건데요? 이렇게. 네. 그러면 심사 한번 해볼까요, 다시? 저 따라해보세요. 얼씨구! 오늘도 내일에도 대박 날 것입니다. 부자 됐어요.